자, 오늘 이제 탄소의 순환.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었냐면, 그, 2단원, 마지막 파트에 지구라는 파트 있었잖아? 지구에서 각 권역을 구분을 하고, 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이런 게 배울 때, 잠깐 이 이산화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그 탄소의 순환에 대한 거고, 그걸 오늘 조금만 더 깊이 나갈 거야. 그 다음에 기후변화, 기후변화. 날씨, 날씨. 기후라고 하면 바람과 해수의 이동에 의해서, 바람과 해수의 이동에 의해서 이제 날씨가 바뀐다는 거야.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날씨가 좀 이제 변화를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볼 거는, 자, 이러한 기후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필수적이냐면 에너지의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과 기후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봤으면 합니다. 보고 나중에 탄소 순환으로 넘어갈까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 건 뭐냐? 첫 번째 볼 건 지구의 에너지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 지구의 지구는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에너지가 뭐다? 지는 뭐야? 지구요? 태양 에너지. 그렇죠,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지구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자, 지구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비칠 때 특성이 하나가 있어. 특성이 하나가 있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태양복사 에너지. 입사광과 똑같아. 입사광과 똑같아. 네, 똑같은 입사광을 가지다 보니까 약간 좀 그게 좀 있어. 자, 같은 면적을 비추더라도 저위도에서 비추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중위도에서 비추는 거랑 그 다음에 이 고위도에서 비추는 거랑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입사량은 다 똑같아. 입사량은 다 똑같아요. 입사량은 다 동일하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들어오는 각도는 다 똑같아. 똑같은 면적을 들어오게 되더라고. 똑같은 면적을 들어오게 되더라고. 여기는 어때? 저위도는? 좁은 면적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할 때. 여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 고위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어때요? 좀 더 넓어지는 거지. 넓은 범위에 똑같은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이거를 뭘로 보자면, 단위 면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단위 면적당 뭐의 차이가 발생해? 태양빛의 입사량은 입사량 차이가 발생하더라. 자, 저위도는 입사량이 어떻고 많아서 단위 면적당으로 봤을 때, 여기는 좁은 면적에 태양빛을 비추고 있잖아, 그쵸? 근데 고위도는 넓은 면적으로 간단 말이야. 기울어지기 때문에, 기울어진 면으로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사량이 많다 하면 고위도는 어때요? 고위도는 입사량이 많아서 적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온 에너지에 불균형이 생겨요. 하지만 들어온 만큼 그냥 다시 나가버리면 그건 상관없지. 들어온 만큼 나가면 이게 이제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 평형을 이루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자, 이 노란색 선을
태양복사 에너지라고 해볼게. 이 노란 선이 뭐냐?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할 때, 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만 하는 건 아니죠, 지구가. 지구도 뭘 해? 다시 밖으로 방출을 시키잖아. 어떤 형태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을 시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죠. 지구 복사 에너지. 그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을 보니까 거의 위도별로 거의 일정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뭐야? 이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다. 지구 복사 에너지의 파장이 생기다. 근데 그러면 보면 요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0도, 여기 0도, 여기를 한 30도, 이쪽을 한 60도 이렇게 보고,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가 한 몇 도 되겠어? 30도.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북쪽이니까 북위, 여기는 남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한 60도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자, 이쪽 면은 어때? 여기는 어때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좀 더 많잖아. 그쵸?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더라.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요 아랫부분이랑 요 윗부분은 어때? 지구복사 에너지가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죠. 이 상태로 해서 누적이 돼버리면 여기 저희의 지방은 점점 어떻게 돼서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겠지. 100도, 200도, 300도, 400도 계속 올라갈 거야. 근데 거기에 반해 저희는 그럼 아니 고기는 어떻게 될까? 온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막 얼으면 얼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요. 물론 지금도 남고 같고 그건 얼으면 얼긴 하지만 이것과는 상상도 아무것도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릴 거란 말이죠. 여긴 다 불 다 죽어버릴 거.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 적도가 물론 덥긴 해. 하지만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덥습니까? 그건 아니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뭘 하기 때문에? 여기 남는 에너지 어디로 가고?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남는 에너지 고위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지. 자, 에너지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근데 이 불균형이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야? 에너지가 순환이 되더라. 에너지가 이동을 하면서 해결을 하더라 라는 거. 에너지가 이동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기점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한 38도는 여기 지금 에너지 이동이 제일 활발한 곳이 38도 정도. 여기가 제일 활발한 지역.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시킬까요? 이동시키는 방식.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이동하는 방식이 뭐야? 뭐와 뭘 이용을 해서? 응? 바다. 그래서 바다. 대기와 그렇지. 해수를 이용을 해서.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 대기로 옮기는 에너지가 더 많을까요? 해수로 옮기는 에너지가 더 많을까요? 해수. 대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바람으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해수가 움직이는 건 이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바람이 부으니까 해수가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가 조금 더 많은 양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에너지의 이동, 이 에너지의 순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기의 흐름과 해수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냐 라는 거지. 먼저 볼 건 그럼 뭐겠어? 자, 첫 번째 뭘 볼 거냐? 자, 대기의 순환을 먼저 볼게. 대기의 순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구의 옆모습이 많이 등장을 해요. 지구의 옆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위도를 한번 나눠볼게요. 30도, 60도, 60도, 60도. 얘가 0도. 얘가 30, 북이 30도.
60도 북위 60도 북위 60도 여기는 남위 30도 남위 60도 남위 90도 라고 해보면 자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 저희도 고위도로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니까 자 어떤 대기의 흐름이 발생을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공기는 뜨거우면 어디로 가?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죠 뜨거운 공기는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자 저희도 달궈진 공기는 어디로?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은 이 그림은 뭐냐면 옆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 대기권의 옆모습 얘가 지면이고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대륙권 한 10km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k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라간 대기는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 에너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고위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지 여기도 남반구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지 자 이동을 하면 함에 따라서 자, 뜨거운 지역에서 이제 차가운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공기가. 냉각이 되잖아. 그러면 냉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밑으로 가라앉겠지. 밑으로 내려가요. 하강을 하는 거야, 하강. 하강을 하니까 이제 내려온 공기 다 어디로 가겠어. 아까 공기가 올라왔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기의 흐름이잖아. 이게 대기의 흐름이야. 요거를 누가 밝혀내느냐. 요 대기의 흐름. 거대한 이런 흐름을 가질 거다. 라고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헤들링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헤들링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 헤들리가 얘기했던 요 거대한 흐름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건 지구가 무얼 하기 때문에. 지구는 무얼 한다? 자전을 한다. 헤들리의 이 이야기는 자전. 자전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한 흐름을 가지게 된 거죠. 자전을 하다 보면 뭐가 발생을 하냐면,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할 때 배웠냐면 지구의 자전의 증거를 할 때 후코 진자의 운동, 진동면 회전과 그리고 인공위성의 섭변현상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배웠던 게 코리올리의 힘이었어 자 코리올리의 힘이 뭐였냐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상기시켜보자면 이런 거죠 자 북반구에서 진행 방향이 어디로 자전 방향 쪽으로 꺾이는 현상 서해수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로 간다면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밑으로 간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 이 힘 남반구에서는 진행을 하는 방향이 어디로? 왼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어디로?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된다.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야 진행 방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했었죠? 신우 기억나요? 응? 그래서 이런 흐름이 발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돼요. 대신 이 흐름은 뭐 할 때? 지구가 만약에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모델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안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 처음에 이제 상승했던 공기는 어디로 가느냐 저희도에서 이제 중위도로 가겠지 중위도로 가다 보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 냉각이 돼 여기서 한번 냉각이 돼 어느 정도 쉽잖아? 여기서 한번 하강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일부는 하강을 하게 되고 또 일부는 이제 계속 가겠지 계속 쭉 가는 거야 쭉 가서 극지방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부만 내려오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냉각됐던 공기가 어떻게 되느냐 극지방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어느 지점 정도에서 중위도 정도에서 한번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흐름이 몇 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 흐름이 지금 몇 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의 흐름이 있고 여기에 하나의 흐름이 있죠. 그치? 그 가운데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너무 밑으로 그렸다. 자, 자전 현상으로 인해 어떤 흐름이 나타나더라? 조금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나더라. 여기는 중요한 거고 옮겨서 보자면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커다란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의 첫 번째 이 흐름 요렇게 0도부터 3도 사이를 흐르는 이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아까 이 흐름을 처음에 발견을 했던 헤들리의 이름을 붙여서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헤들리 이후에 이제 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페렐 순환이라고 불러. 페렐 순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60도에서 90도로 돌고 있는 이 흐름을 뭐라고 하냐 극순환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렇게 북방도 있는 세 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더라. 근데 북방도만 이게 나타나느냐 남방도도 똑같이 나타나겠지. 올라가다가 일부의 공기가 어떻게 되고 냉각이 돼서 내려가고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밑에 냉각이 된 공기가 60도쯤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흐름이 나타나 하나 둘 세 개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에 명칭이 붙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헤렐 순환. 그리고 무슨 순환? 극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표면 살기 때문에 어디 있는 바람에 주목을 해야 돼? 여기 지면에서 불고 있는 바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면에 바람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자 이쪽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 바람표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도 지역 0도부터 3도 지역에는 바람이 지금 어떻게 불고 있어? 요렇게 불고 있죠. 30도에서 0도 쪽으로 지금 바람이 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표면이야. 그 다음 30도, 60도 사이는 여기 30도에서 60도로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90도에서 이렇게 바람이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어오게 되더라 라는 거지. 이걸 이제 지면에 쫙 깔아보면 그럼 이제 어떻게 부는 거야? 자, 이 30도 지역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이렇게 부는 거 90도에서 내려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도에서 불어 오게 되고 90도에서 올라가는 바람이 불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뭐 있다고? 코리올리 효과 전향력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행 방향이 어디로 꺾여? 오른쪽으로 바람이 꺾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람이 꺾이고 여기는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그치? 여기는 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꺾여 가게 돼. 여기는 왼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는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고 오른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 왼쪽에서 이렇게 꺾여서 불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지표면 바람의 흐름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흐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90도에서 불고 있는 이 바람을 뭐라고 그래?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동쪽에서 불잖아. 방위로 따져보면 동쪽에서 불잖아. 그래서 뭐라고 불러? 극에서 부는 동풍 극동풍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는 편서풍 30도 60도 그렇지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영덕 삼수 사이, 요 사이를 보면 이제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방향을 나눠보자면 여기는 북동 쪽에서 분다고 해서 북동 무역풍. 북동 무역풍이 되는 거예요. 왜 이름이 무역풍이냐?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여기는 뭐 따로 이름이 붙지 않잖아. 극지방이 있고 서쪽에서 분다고 해서 편서풍인데 왜 이건 무역풍이야? 왜 이름이 무역풍일까? 혹시 사회 시간에 르네상스 배웠어요? 르네상스? 르네상스. 과학과 예술과 뭐 철학과 이런 것이 모두 발전했던 그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 이후 16세기잖아? 그 이후에 뭐가 펼쳐져? 17세기부터 대항 시대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나가. 나침반이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천문, 별을 보는 기술이 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배 타고 나가잖아. 한참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제 그 서구 열강이라고 좀 그렇고, 유럽에 사는 얘네들이 이제 뭐해? 신대륙 개척을 시작을 하잖아. 뭐 그 당시에 마젤란이라든가 뭐 콜럼버스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의 뭐 수상 함대, 함대들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다 요 시대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던 유럽에 있던 많은 그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바람 타고 이제 멀리 항해를 떠나다녔잖아. 그래서 무역하러 다니는 바람이라고 해서 무역풍이라고 이름 붙었어요. 마치 그 중국에서 그 몽골 지나가지고 유럽이 있는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부르듯이 비단길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붙은 명칭이야.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편서풍이 있고 이쪽에 뭐가 나타난다? 극동풍이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평형이 이루어지더라. 에너지 평형 안 써왔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 이 에너지 이동을 통해 해소한다. 이거를 에너지 평형이다. 에너지의 평형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게 뭐가 있냐면, 하나 더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는 지금 지면에서 올라가자.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날씨가 어떻겠어? 상승기류가 나타나면 날씨가 맑아요? 흐려요? 상승기류일 때는. 날씨가 흐려집니다. 단열 팽창에 의한 수증기하면 그대로 보는지. 뭐, 상대도 올라가면 비가 많이 내요. 그래서 무슨 기야? 저기압 형성이야. 저기압. 그래서 여기를 적도 저기압.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요. 여기는 하강기류 형성되잖아. 하강기류 형성되니까 어때? 날씨가 겁나 맑겠지. 비가 잘 안 와.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쨍 내렸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 뭐 사하라 사막 이런 데 다 어디 걸쳐 있어? 요게 걸쳐 있어.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많이 생기지. 그래서 여기는 중위도 고압대라고 불러요. 중위도 고압대. 여기도 상승기류잖아. 60도 부분. 여기 이제 좀 춥지. 한대. 저압대. 저압대 형성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내려오잖아. 하강기류. 북극 남극 잘 보면은 여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야. 극고압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흐름들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구과학을 혹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흐름에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되고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대체로 이제 이쪽 고압대 형성된 애들이 비가 안 오니까 뭐가 많다고? 사막이 많다고. 사막이 좀 많아. 거기 가면 열대우림이라고 하면은 비 되게 많이 오잖아. 겁나 덥고 습하고 이제 이런 게 좀 많은 거지. 이게 이제 대기의 순환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자, 대기가 이제 움직이니까 모두 따라 움직이겠어. 해수. 그렇지. 모두 움직여? 해수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순환을 한번 보자 라는 거지. 해수의 순환을 한번 볼게요. 자, 해수는 이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대기는
솔직히 바람이잖아. 바다든 육지든 그런 크게 관여를 해야 해. 물론 육지의 영향, 육지의 영향을 받긴 받아. 바람이 꺾이거나 공기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히는 게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게 있겠지. 근데 일단 해수잖아, 해수. 어디만 움직일 수 있어? 뭐 땅 타고 넘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물들이? 그러진 않지. 바다만 이동을 하는 거야. 바닷물이 이동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에 영향을 많이 받겠어? 지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는 거죠. 육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의 순환보다 훨씬 더 흐름이 뭐하다? 복잡하더라라는 거야. 복잡하다. 그래서 딱 어디만 떠서 볼 거냐면 요 사이만 딱 떠서 볼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60도까지만 딱 떠서 볼게. 여기만 딱 떠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자 하면 자, 이제 여기를 적도라고 봅니다. 적도. 아,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볼 거는 뭐냐, 이건 표층순환이에요. 표층순환. 표층순환을 봅니다. 표층순환의 바닷물 윗부분, 바람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혼합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야. 표층순환. 왜냐면 이제 심층순환이 따로 있거든. 표층순환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적도라고 보자면, 자, 적도 지역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어?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성이 불잖아. 그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불다 보니까 바닷물이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 동에서 서로 이동할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옆으로. 동에서. 그럼 동에서 서로 불겠지. 하면서 무슨 바람이 불, 아, 이렇게 뭐가 이동해? 물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런 식의 바닷물의 흐름이 생기는 거야. 동에서 서로. 이렇게 바닷물이 흘러가요. 그림 별로 안 예뻐. 이렇게 흘러가. 흘러가다가 어디를 만나는데? 대륙을 만납니다. 대륙. 이제 태평양만 기준으로 이제 보자면, 태평양만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뭐가 있어? 이쪽 동남아시아 이쪽이잖아.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쪽 애들, 이쪽 지역들이 있죠. 만나보니까 이제 이 해수가 어떻게 돼? 위로 이제 꺾여 올라가는 거지. 위로 이제 꺾여 올라갑니다. 이렇게 꺾여 올라가게 돼요. 자, 꺾여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이 어때? 자, 0도에서 지금 여기가 0도고요. 여기는 한 30도 부분이라고 한번 볼게요. 30도. 여기 60도라고 보면 얘가 0도. 여기를 30도. 60도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무슨 바람이 불어? 편서풍 불잖아, 편서풍. 편서풍이 불죠. 근데 보니까 요 바람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가? 30도 부근에서 요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해수가 형성이 되는 거야. 꺾이다 보니까 이제 또 어디를 만나? 또 대륙을 만납니다. 북아메리카, 캘리포니아나 뭐 페루나 이쪽을 또 만나게 돼. 꺾여 내려가는 거지. 내려갈 때는 아래로 갈 때는 어떻고 여기 물이 뜨겁겠어? 여기 물이 뜨겁겠어? 어디가 태양에서 더 많이 받아요? 적도. 적도가 더 많이 받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여기는 바닷물이 더, 여기가 차가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일류의 형태가 돼서 내려가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물은 뭐가 돼서? 나일류가 돼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이제 60도 부근에 가게 되면 이제 이쪽은 거기 이제 뭐 알래스카 이쪽이잖아. 좀 더 올라가면 그러다 보니 다시 또 이쪽으로 꺾이고, 그때 이제 차가운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이 형성되는 거야. 자, 요런 식의 순환, 요 순환이 있고 요러한 순환이 또 형성이 되다 두 개의 흐름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어디? 지금 여기는 어디야? 북태평양이야. 북태평양. 각각의 해류의 이름을 좀 간단히 좀 붙여보자면, 지금 여기는 적도 지역에서 지금 가는 그런 물이잖아. 여기 이 해류를 뭐라고 하냐면 북적도 해류라고 불러. 북적도 해류.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나일류 같은 경우는 물이 뜨겁죠. 물이 뜨겁죠. 그래서 이걸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요. 얘는 무슨 특성? 나일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난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이제 흘러가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북태평양 위에 있는 해류니까 북태평양 해류라고 하고 이제 흘러가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 이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페루 이쪽.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 여기는 한류입니다. 한류 차가운 한류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일본은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일본 올라가고 그 다음 이쪽 내려오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 한류의 질, 요 해류의 질과 북한 한류야. 북한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한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여기는 리만 해류라고 해요. 리만 해류. 영향을 주거든. 여기는 한류. 우리나라에도 요 사이 껴있잖아요. 30도 위쪽. 그래서 이 프로쇼 해류와 리만 해류 영향을 받아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네. 뭐 조경수역이 형성돼서 굉장히 물고기 경우 잘 잡히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조경수역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 순환은 이렇게 나타나더라. 자, 저 대기 순환과 차이점은 뭐야? 얘가 좀 더 복잡하더라.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럼 이 표층 순환만 있냐? 표층 순환만 있냐? 그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심층 순환이라는 게 있어. 심층 순환이라는 게 있어. 이건 이제 심층수가 움직이는 건데, 자, 별로 그림 실력 없지만, 그림 실력 별로 없지만, 뭐 같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예요. 자, 뭐 같아? 여기가 유럽. 자, 유럽이고요. 네모나게 외워볼까? 유럽, 아프리카. 여기 사이가 지중해야, 지중해. 아시아. 이거 러시아 있고요. 중국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인도 반도. 알겠죠? 아라비아 반도 그려야 되는데. 자, 아라비아 반도. 자, 아라비아 반도, 인도. 이렇게 되고. 이쪽이 이제 동남아시아.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쪽에 뭐 있어? 오세아니아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자, 세계 전도를 깔끔하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깔끔하죠? 참 깔끔해. 자, 그래서 표현해 보고. 그러면, 심층 순환은 뭐냐? 거지. 자, 이러한 해류에 의해서 어떠한 흐름이 생기느냐? 여기 북태평양에 있는 일부 해류가 이제 바닷물이 계속 돌아. 바닷물이 돌다가 어디로 가냐면 북태평양 쪽에서 쭉 이렇게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딱 떠나. 이렇게 이쪽까지 딱 오는 거야. 이쪽까지 딱 와. 난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거대한 이런 흐름을 만들지. 쫙 와. 굉장히 먼 여행을 떠나. 떠나서 그럼 이제 여기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야. 여기 상황. 자, 여기는 온도가 어때? 온도가 높아야 낮아요. 온도. 온도가 높으면 낮으니까, 그냥. 여기에 비해서. 온도는 낮죠. 온도가 낮지. 그러면 이게 빙하가 막 얼어. 그러면, 뭐가 돼? 이 바닷물이잖아, 바닷물. 염분이 뒤지게 많죠. 근데 물이 얼어. 그러면 염분 농도가 어떻게 될까? 농도는 높아지겠지. 우리가 이제 소금물을 얼리잖아요. 소금을 얼려서 얼어있는 거 한번 맛 한번 봐봐. 과연 짠맛이 날까? 아니면 아무 맛도 안 날까? 아무 맛도 안 나요. 우리 빙하는 어디에 속해? 해수에 속해? 육수에 속해? 육수. 육수. 담수에 속합니다. 담수에요. 왜? 소금은 얼지 않아. 물만 딱 얼어. 그러면 바닷물의 농도는 점점 더 진해지겠죠. 그치? 농도가 올라가.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밀도가 어떻게 되냐, 밀도가. 밀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밀도가 상승을 하니까 무거워진 바닷물은 어디로 가겠어? 무거워진 바닷물은 어디로 가겠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위도가 낮아진 게 아니라 바다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표층에서 심층으로 이제 바닷물이 내려가는 거지. 그럼 심층을 내려간 바닷물은 어디로 가느냐? 아까 이제 나왔던 곳을 채워야지. 그럼 다시 이제 상승을 해. 여기서 상승을 합니다. 요 바닷물이 중요한 거예요. 바닷물. 이 심층 순환에서 요 바닷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는 수온이 낮아. 수온이 낮아요. 근데 뭐는 많냐? 뭐가 많냐? 용존 산소량이 많아. 용존 산소량이 많고 또 뭐가 많냐면 영양염료가 풍부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가끔 하지 뭐. 뭐 바다 막 3,000m에서 막 끌어올리는 거, 해양 심층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뭐가 풍부하다? 뭐 우리가 흔히 미네랄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미네랄, 영양염류가 여기 속해. 우리가 무기염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지. 무기질 이런 게 여기 풍부하단 말이야. 용존 산소량이 많아. 산소가 풍부해. 그럼 여기 요 바닷물에는 어장이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되겠죠. 보통 그냥 한가운데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날의 흐름이 약해져 버리면 안 올라오겠지. 그러면 여기 생태계가 또 안 좋고 어장이 나빠지고 생명체들의 살기가 굉장히 빡빡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심층 순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더라 라는 게 이제 대기의 순환이었고 햇살 순환이었는데, 요게 이제 몇백 년, 몇천 년 그 이전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계속 이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었겠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하나 생기게 됐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요 흐름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자원 쓰다 보니까 이 기후라는 게 변해버려. 이상기후라고 하는 현상.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하나 대표적인 걸 하나 살펴보자면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네 번째.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거야. 엘니뇨와 라니냐. 엘니뇨와 라니냐가 뭐냐? 이상기후 현상인데. 흔히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뭐 남자아이 뭐 이런 거 뜻해요. 스페인 말이야, 스페인 말. 그 엘니뇨가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됐어. 발견이 됐는데, 근데 요게 이제 한참 뒤에 보니까 엘니뇨와 또 이제 반대된 현상이 또 관찰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반대 의미를 부여해서 여자아이로서는 라니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우리말로 지금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남자의 여자의 마침 이상기후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이상기후의 이름은 여름이고 저 이상기후의 현상은 겨울입니다. 우리가 마치 태풍을 태풍 매미 막 이런 식으로 붙이듯이 그런 건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뇨가 뭐냐 라는 걸 보기 전에 그럼 정상적인 상태는 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지. 정상적인 기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정상적일 때는 이걸 좀 밑으로 그려야 돼. 흐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자, 지금 현재 여기 어디냐면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냐? 여기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여기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우리 남태평양. 여기를 지금 이제 아우르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저 사이야. 자, 그럴 때 어찌 되느냐? 이쪽은 이제 어디냐면 이쪽이 이제 동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 자, 여기가 동, 여기가 서여서 동서 이렇게 되고, 이쪽 지역에 뭐가 위치해 있냐면 그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있잖아. 여기가 중미 남미 부르는데 여기는 페루. 페루가 있고 요 위에 캘리포니아가 있어.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과일 뭐 있어요? 오렌지죠. 오렌지를 한번 떠올려보면 돼요.
오렌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떠올리시면서 들으면 돼요. 이쪽에 뭐가 있느냐?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인도가 네 개가 모여있는 인도네시아. 미안해.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페루가 있는데 그렇게 전생을 할지 몰랐어. 미안해. 자, 아까 이제 해수라고 하는 건 표층순환은 뭐에 의해 나타난다? 무엇에 의해 나타난다? 바람에 의해 나타난다. 이건 태평양이니까 뭐가 불어? 이쪽으로 뭐가 부느냐? 무슨 바람이 불겠어? 무역풍이 부는 거죠. 무역풍이 불게 됩니다. 자, 이 무역풍이 불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이쪽에 있던 바닷물이 일로 이동을 해요. 바닷물이 이제 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쫙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바닷물의 특성이 뭐냐면 좀 물이 좀 따뜻해. 따끈한 물이 좀 많아. 따끈한 물. 따끈한 물이에요. 왜냐면 햇빛을 많이 받은 물이잖아. 그러니까 요 위에 물은 따뜻하지. 요 바닷속 깊은 물은 햇빛을 많이 안 받아서 차가울 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류가 생긴단 말이야. 자, 이쪽으로 해류가 몰리니까 여기 있는 문은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가라앉겠지. 밀리니까 이제 밑으로 들어갈 거야. 밑으로 들어갈 거고 요렇게 이제 반대의 흐름이 생긴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 그럼 바닷속에 있는 물은 차가워 뜨거워? 차가워. 바닷속 깊은 데 있는 물은 차갑잖아. 요쪽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공간이 비니까 쭉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찬물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몰리게 되는 거죠.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따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알겠나요? 여긴 차갑고 여긴 따뜻하다.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해 되죠? 어? 지금 피곤하냐? 좀만 힘내라. 5분 후면 끝난다. 5분 남았어. 5분. 5분에서 10분 정도는 끝날 것 같아요. 자, 차갑고 따뜻한 물인데 자, 이게 차가우니까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용승현상이라고 해. 용승현상.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대체 바닷물이 차갑고 따뜻하니까 자, 여기가 차갑다는 얘기는 공기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차갑다는 얘기죠. 차가우니까 여기는 공기가 따뜻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대기가 어떻게 되겠어? 위로 수직 상승을 할 테고 수직 상승을 할 테고 여기는 어떻게 돼? 수직 하강을 하겠지. 상승과 하강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상승기류 형성이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상승기류 형성이 뭐가 만들어져?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위로 보자. 이런 흐름. 상승기류는 뭘 만들었어 아까? 상승기류, 상승기류. 상승기 형성되면 날씨가 좋다고 흐리다고. 날씨가 흐리다고. 흐려지니까 이쪽으로 뭐가 바뀌어? 비구름이 끼고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보면 그 호수에 호수 위에다 집 짓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죠? 판잣집 같은 거 짓고. 왜 그러면 걔네들은 그 물 위에다 집을 짓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뭐해? 벼농사 짓잖아. 벼농사라고 하는 건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농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벼농사 많이 짓고 하는 거예요. 왜?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반해 이쪽 페루 지역은 어때? 인도네시아가 캘리포니아, 페루 이쪽은 맑은 날씨가 계속이 돼. 맑은 날씨가 계속 돼.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죠. 화창한 날이 더 많아.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오렌지 농사를 하는 거야. 물 많이 필요 없거든. 햇빛 많이 비치는 게 오렌지 농사는 더 좋아요.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정상적인 기후야. 이게 정상적인 기후.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건 뭐냐?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게 뭐냐? 자, 먼저 엘니뇨입니다. 자, 먼저 엘니뇨. 엘니뇨라는 것도 똑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야. 용승병이 쭉으로 와서 그랬다. 여기다 써야지. 용승병.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자면 이제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와 페루 있고
쓱쓱쓱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페루.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요 모든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모든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되느냐? 얘부터 항상 시작을 해요. 얘부터 항상 시작을 해요. 근데 원래 무역풍이 적당히 들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냐? 무역풍이 힘을 잃어. 이 무역풍이 약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지구온난화가 좀 큰 커요. 영향이 좀 커. 왜냐면 이제 무역풍이 강하게 불려면 위아래 온도차가 커야 되는데 이 온도차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제 바람도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 순환이 약해지니까.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 밑에 있는 해수의 흐름도 약해지겠지. 해수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강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미는 힘이 약해. 오히려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물이 오히려 역류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뒤를 뒤집혀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지.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가는 흐름이 생겨나는 잘 안 생겨. 그러니까 반대로 용승이, 자, 이 해수의 용승 현상이 약화되어 그러니까 여기는 차갑고 여긴 따뜻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차가워지고 이쪽이 차가워지고 이쪽이 따뜻해져 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쪽이 차갑고 이쪽이 따뜻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 여기는 하강기류가 생기고 여기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는 거지. 오히려 이쪽에서 뭐가 와버리고 비가 내리고 이쪽은 뭐가 생기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요게 엘니뇨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백 년간은 이렇게 살아왔어. 변화 짓고 살고 이 기후에 적응을 해서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버려. 마치 우리나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매년 장마가 오면 여러분이 비 맞는 날 별로 좋진 않겠지만 장마가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그 비가 와야 여름에 긴 시간 뭐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동안 물을 저수지에 저장을 해가지고 경사를 지을 수가 있어. 우리 선조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비가 안 오면 소행강 댐 말랐잖아. 작년 말랐잖아. 댐이 바닥까지 드러났어. 왜? 이상기후 때문에. 원래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렇게 막아둔 댐에 물이 마를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와버린 거지. 한지방과 한지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적응을 못해 갖고 인도네시아 물에 집 짓고 관광해야 되는데 병원에 지어야 되는데 물이 말라고 땀이 막 들어. 나는 물에 있는 집 보러 왔는데 물이 없어. 뭔 상황이야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오랫동안 찍고 있었는데 햇볕이 안 쬐. 오랫동안 다 시들시들 말라 뒤져버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지. 아 그럼 무역풍은 강한 게 좋겠구나. 그쵸? 무역풍 세게 오면 되겠네. 그치?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아니야. 뭐든 세상이 적당히 좋다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 반대면 라니냐가 일어나는 거야. 왜 엘리뇨 사실 엘리뇨 라니냐. 솔직히 너무 말할 때 좀 써도 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걸 따져야지. 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기는 페루. 그럴 때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무역풍 비지게 세게 붑니다. 극시 전에는 상상 못할 정도로 무역풍이 세게 불어.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무역풍이 세진다. 무역풍이 강화가 돼. 무역풍이 강화가 돼. 그럼 그 밑에 있는 뭐도 해수의 흐름도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깊은 바닥까지 쫙 내려가고 깊은 바닥에서 물을 쫙 퍼올려서 용승현상이 어떻게 되냐. 매우 강해집니다. 매우 강한 용승이 강화돼. 현재 우리가 평소에 보던 대로 여기는 차갑고
여긴 따뜻하니까 해결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따뜻하고 차갑고 그건 좋다 이거야. 여긴 상승률이 형성되고 여기는 하강률이 형성이 되고 여기까지 좋다 이거지.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제 그 이전에 보지도 못한 그런 대형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 오히려 저기는 그나마 이제 우기. 그러니까 비가 온 날이 많아서 그래 물은 풍부했었어. 근데 너무 지나치게 온 거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발생하고 이쪽은 극심한 홍수에 시달리게 되고 여기는 극심한 홍수에 시달리게 되고 여기는 극심한 가뭄이 생겨버려. 오렌지가 빛을 좋아하긴 하지. 그래 물론 좋아해. 하지만 그 좋아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뭐 거의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가뭄.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나중에 사막 되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사막 되는 거야. 여기서 홍수와 나는 물 잠겨버릴걸. 대체로 이제 원래 해수면이 높았는데 여기가 비가 많이 오니까 더 높아져. 여기 농수 가뭄이 하도 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수면이 또 낮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뭐든 이제 지나치는 건 좋지 않죠. 대체 이러한 이상기후 왜 생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잠깐 쉬었다 보게 될 이제 이상 기후의 원인이 되는 지구 온난화 거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